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 뭐,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양 지수가 1% 넘게끔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좀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21선을 지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양봉의 저가라인, 시가라인, 이 라인 구간을 역시 지켜줬다라는 것이 나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 고점의 추세선을 좀 돌파를 했다가 삐딱선을 탔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권리락이 터지면서 일단은 이 라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반등,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을 보고 있는데, 이 간격이 너무 짧기는 해요. 이 파동의 간격이 너무 짧아갖고, 좀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지고,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남겨져 있는데, 뭐, 일단은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좀 놔두면 되겠고요. 결국 이제 이번 주에 물량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에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다시 음봉 나오고 또다시 음봉 나오고 그래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물량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초반에 매도 치려고 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갖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가 지켜주고 나서 떨어지는 것과 여기까지 밀리고 나서 떨어지는 것 어디가 조금 더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뭐예요? 여기 라인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물량을 받고 나서 이 휴마시스가 뭐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뭐 이슈를 내비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니면 뭐 그냥 세력들의 그냥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주가는 한번 정도 더 상향, 그 우상향을 하기 위한 반등 구간이 연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면서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이 양봉을 또는 21선이라는 특정한 이평선 라인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못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휴마시스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결국은 그냥 잠재력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댓글에 링크를 좀 달아드리는데 그 링크를 보시면은요, 요거예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 화면을 넘어갈 겁니다. 무료 종목 신청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클릭을 하시면 저희랑 일주일에 5개에서 7종목을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죠. 월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지금 오늘이 화요일인데 이틀 동안에 저희가 3종목을 좀 매매를 했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원금을 조금 더 늘려 갈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왜 이거를 스스로 놓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하셔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은 내가 월요일날 100만원으로 원금을 1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금요일에 막 95만원이 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무조건 100만원 이상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